10시 투자 전략실로 증권광장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10시 투자 전략실에서 오늘 다룰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한국 반도체 줄게 미국 백신다오. 오늘은 반도체 업종과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이 두 섹터를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최대 50조 원 규모의 평택 3공장 투자를 6월쯤에는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평택 3공장에 대한 얘기는 뭐 오래됐었죠. 네. 올초서부터 계속 나왔었던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표가 이제 언제 되느냐. 네, 그렇죠. 지금 뭐 언제 될 게 이제 발표 네. 임박. 뭐 지금 어저께 나온 기사는 이제 6월에 발표할 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면 또 일설에 따르면 또 뭐 그보다 조금 땡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 갈 때 미국 투자 발표를 하면서 같이 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아니면 또 묶여져 있는 게 또 이재용 부회장 또 사면한 얘기하고 또 이게 같이 묶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시간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거의 확정된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난해에 평택 공장에 지금 그 건설 승인을 받았거든요. 건설 허가를 지금 평택 시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지금 터를 일단 닦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공장 외관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투자하는 건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 그 이 공장보다는 1.7배 정도 이제 사이즈가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뭐 1.7배니까 이 공장에 30조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조 정도 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세 공정 단을 아마 그 설치를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세 공정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기값이 비쌉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AMD에서 만드는 EUV 관련된 이제 공정 그 기계 한 대만 해도 뭐 2천억에 3천억 정도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그걸 몇 대를 한다라고 하면 뭐 금액은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뭐 평택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공장 20조 정도 20조 원 투자도 아마 미국에 가면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조 정도 아마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70조 정도 얘기하는데 현재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병행해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지금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입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 지금 지원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과연 이 삼성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지원을 받는 게 좀 더 공장 짓는데 유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네. 지원법이 조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시점에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평택 공장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공장도 그렇고 네. 투자 계획을 언제 발표하는지 이제 그 시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의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뭐 깔리는 삼성 협력사의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네. 소재들에게는 뭐 실적에 있어서 네. 상당히 호재는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당연히 호재입니다. 네. 어차피 지금 계속 계획 있다 해서 이제 기대감만 지금 전부 다 가지고 네. 계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관련된 그 부품 업체들은 뭐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맨 먼저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장비 관련 쪽이 이제 좀 더 먼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나 부품 쪽이 같이 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일단 뭐 그쪽 관련돼서는 조금씩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이슈를 골라봤고요.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과 정말 반도체 종목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넷패스, ISC 등등을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골라본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반도체 시가 공정형 이 소모품 업체잖아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식각에 들어가는 이제 그 이제 실리콘 부품이 하고 SIC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미세 공정이 되면서 이제 플라즈마로 이제 그 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들면 웨이퍼 위에 이제 계속 이제 도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도포를 할 때 이제 플라즈마로 이제 도포를 하게 가스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로 도포를 하게 되는데 그
거를 만드는 그 이제 표면의 프라즈마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렉 로드나 그다음에 그 일렉 로드를 붙잡아 놓는 링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들은 이제 다 소모품성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주기가 지나게 되면 뭐 마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단가는 싸지만 이제 수요는 상당히 이제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세라믹, 그러니까 실리콘을 갖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실리콘의 그 원재료인 이제 실리콘 잉곳을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실리콘을 만들어서 그거를 부품으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사처럼 이제 실리콘을 사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 이제 플라즈마 이제 과정이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제조 환경적으로 좀 나쁩니다. 고온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상당히 좀 그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SiC를 이용한 이제 그 제품들의 생산이 이제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V 과정으로 공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SiC 관련된 부품들이 더 많이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의 머티리얼즈도 이제 그쪽으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잠시 전에 나왔는데요. 네. 상당히 고강도의 고경도의 그다음 내열성도 좋고 그다음 내부 식성도 이제 우수한 그런 이제 제품들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생산량을 조금 이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SiC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늘면서 작년 뭐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작년에 뭐 매출이 한 30% 늘었고 영업이익도 한 30%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실적에서 좋아졌고 아마 올해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쇼티지가 나면서 관련된 이제 부품 수급도 최근에 좀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된 장비에 들어간 이제 부품 쪽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타이트해졌는데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증설들을 조금 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선 투자해놨었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 매출이 잘 나오면서 수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머트리얼즈도 상대적으로 조금 일찍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이제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쪽보다는 공급의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올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모품 수요가 증가할수록 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요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에서 우리가 하나 머티리얼즈를 네. 어떤 관점으로 또 정확히 보면 좋을지 투자 매력도를 별점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별점 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개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후하게 주신 거죠, 네 개면. 네.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뭐 계속 주가가 좀 올랐죠. 맞아요. 조금 올랐다, 조금 네.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좀 반영이 됐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나쁘진 않고 어차피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나 메모리 관련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이제 시설이 이제 확장될수록 관련된 이제 매출은 증가하니까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걱정 안 하고 들고 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점 4개 주셨으니까 차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대표님. 차트도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하나 머티리얼즈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뭐 49,400원의 신고가를 또 네. 터치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말만 해도 이제 25,000원대까지 이제 쭉 네. 올라왔다가요. 이제 계속 작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그 매출이 이제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뭐 25,000원에서 47,000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 부담감이라는 건 뭐 당연히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대신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향후에 좋아진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이제 높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뭐 조금은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회사 뭐 내용을 봐서라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에 이제 돼 있는데요. 뭐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 그리고 모멘텀들이 네.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 10% 정도까지는 우리가 또 볼 수 네.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하나 머티리얼즈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 매력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봤으니까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투자 계획 그리고 미국 쪽의 투자 결정이 이제
모두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네. 반도체를 카드로 삼아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데 쓸 거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네. 있어요, 그렇죠. 대표님. 네. 네. 뭐 어차피 미국도 이제 반도체를 최근에 이제 안보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쇼티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급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국내에서는 백신이 필요하니까 네. 이제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한쪽은 이제 산업 관련된 부분이지만 한쪽은 이제 사람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네. 이게 단순하게 이게 맞바꾸는 문제가 쉽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된 이제 뭐 그 백신 접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이나 이제 뭐 얀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백신 접종을 지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에서 승인을 못 받은 그런 네. 상황이어서 일단 그쪽으로는 아마 그 맞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하는 건 지금 mRNA 계열의 이제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원하는데 네. 과연 그거는 뭐 진짜 어저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없다라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 많이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 그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매입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백신을 다른 쪽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백신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효기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도 되면 아마 외교적으로 미국하고 관계되는 나라는 아마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뭐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도 백신이 지금 부족하다며 주더라도 옆 나라 부터 이제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는 했는데 뭐 앞서서 뭐 보셨다시피 주요 국들의 백신 구매 계약 진행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한국은 상당히 순위가 밀려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앞서서 뭐 화이자나 모더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재용 부회장이 뭐 화이자 쪽과 뭐 다리를 네네. 연결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네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뭐 정확 뭐 일단 얘기 나오는 걸로는 지금 그 저희가 화이자 백신을 이제 작년 말에 지금 계약을 했었거든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화이자의 사외 이사와 이제 좀 친분 관계가 있어서 네. 그다음에 그 화이자 쪽에 얘기를 해서 그 화이자 백신 담당 하고 그 정부 관계자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해서 지금 화이자와 계약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이제 가석방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좀 같이 이제 미담 형태로 해서 조금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화이자가 뭐 일단 모든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백신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미국 그 화이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 백신 자체의 그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만 접종을 한 걸로 지금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1회 추가 접종으로 보통 이제 부스샷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회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미국 정부도 지금 가을 전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더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다 보면 만약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더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백신은 더 모자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그런 점을 좀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보급, 그러니까 백신 일단 구매가 좀 상당히 좀 저디게 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K 방역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이게 또 이게 상대적으로 그 백신을 구하는 데는 조금 여유를 부렸었던 게 지금 같은 이제 사태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는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백신에 대한 그 구입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쪽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게 이제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백신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러시아 백신 관련된 컨소시엄 그러니까 제조를 만드는 하는 컨소시엄이 국내에 이제 두 개의 컨소시엄이 있어서 뭐 한 달에 뭐 1억 도지 이상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 백신인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도입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 최초로 이제 승인을 받을 때는 이상만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3상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맞으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 의학 저널에 나와 있는 거는 91% 정도의 이제 효용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정부 보건 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97%까지 효용하다. 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스푸트니크스에 대한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놀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접종을 한 거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러시아 백신 CMO 관련주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네요. 휴런스 글로벌, 뭐 이수앱집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임순재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 바이넥스도 현재 3%에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백신 관련주로 볼만한 종목 워낙 많아가지고 네.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SK바이오 사이언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백신 사업의 유통 판매 그리고 CMO, CDMO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백신 하면 뭐 이제 요즘 사람들 다 대부분 생각하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생각을 하시죠. 뭐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가장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백신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이제 기술 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백신 제조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좀 각광받는 기술이 이제 세포 배양 백신 제조 관련된 기술이 있고요. 이건 뭐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백신을 만들 때 그 계란을 이용을 했습니다. 계란 네. 아직도 뭐 일부 지금 독감 백신 같은 경우 이제 계란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넘어서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기간이 뭐 2, 3개월로 상당히 짧으면서 특히 이제 프랑스의 사노피라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관련 기술을 이제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좀 그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제 바이러스 벡터 관련된 그 상당한 제조 기술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관련된 이제 그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전자 제조합 관련 백신 관련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바백스 관련돼서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바백스 백신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 그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으로 이제 그 백신 관련된 쪽으로 이제 많이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 쪽으로 이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여타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뭐 독감이나 아니면 수두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도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포트폴리오군을 갖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아마 코로나 쪽으로 좀 더 집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회사 발표를 하기에는 독감 백신을 올해는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독감 백신 같은 경우 뭐 국내 매출 1위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그 효자 상품인데 그거를 안 하고 다 코로나 백신을 할 만큼 지금 공장 그 구조가 그러니까 공장의 생산 시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 만들기도 좀 버거울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네.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작년에도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몇 점 네, 주시겠어요? 이건 5점 드리겠습니다. 네. 만점이 벌써 나왔네요. 네. 뭐 일단 뭐 만점을 드렸던 이유는 네. 뭐 상장 이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이제 좀 그동안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19일 날 그 1개월 락업이 풀렸습니다. 311만 주가 이제 풀렸는데 그 풀리면서 조금 물량 부담에 대한 이제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물량 부담 걱정을 안 하게끔 최근 들어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백신 쪽으로 이제 몰려가다 보니까 네. 뭐 그 물량이 풀렸는 날도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도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걸로 봐서는 그 물량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그 회사 내부적인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별점 5개 주셨으니까 네. 최근 주가 흐름도 차트로 좀 봐주시죠. 네, 네. 이게 뭐 한 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차트로 보기는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봉이 많진 네, 않죠. 네, 많지 않죠. 네. 이게 1개월 뭐 일봉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첫 상장
상장한 다음에 이제 19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최저로 이제 11만 1,5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7만 원대 정도에서 조금 이제 매물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할 때 그 이제 이틀째 조금 매수하시는 물량들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이 그 정도 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 고점인 19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점 5개 주셨으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의 공략주인가요? 뭐 일단 바이오 쪽으로는 오늘의 공격주 중에 하나다. 그러면 맞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대표님.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서 하나, 백신에서 하나 봤는데 그 외에 두 섹터 내에서 임순재 대표님이 또 추가로 보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 오늘의 공략주가 될 만한 네. 종목 뭔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 갖고 있는 게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된 반도체에서 네. 하나 또 골라오셨군요. 네, 어차피 네. 삼성에서 뭐 투자를 조만간 실시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 그쪽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FST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 펠리클하고 칠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이제 펠리클을 만드는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리클은 뭐하냐면 이제 그 노광 식화 과정에서 그 포토마스크죠. 이제 반도체 회로 기판을 그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이는 그런 이제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그러니까 국내 내수 시장의 이제 80%를 이제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이제 공정 내에 온도 조절을 이제 안정적으로 해주는 온도 조절 센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는 뭐 일단 그 시장 내에서 상당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러 같은 경우는 한 4개 회사가 지금 같이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비가 노후화되면 계속 이제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4개 회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일단 장비가 한번 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수리나 교체가 있으니까 그 수요가 또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설비 그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그 반도체 설비가 뭐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펠리클이나 아니면 칠러에 대한 그 매출도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 3월 달에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7%를 제3자 배정으로 해서 투자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 안정적인 거래처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 상황이 다 보니까 일단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 뭐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FST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계열사인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뭐 얼마 전에 상장을 또 했었습니다. 이것도 뭐 전고 노광 공정 관련 장비인데요. 이건 또 SK 또 하이닉스 쪽에 이제 납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뭐 두 개 회사를 보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뭐 공장 증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 뭐 매출들은 뭐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고객이 또 삼성이자 삼성이 지분 투자도 네,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FST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별점 몇 점 주셨을지 네, 투자 매력도 네. 들어보고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볼게요. 별점은요? 네, 별점은 5개 주셨습니다. 네. 네, 차트와 함께 가격 전략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그 주가는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해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네. 뭐 2월 달까지 올랐다가요. 그 이후서부터는 옆으로 조금 좀 하락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근래 들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대는 조금 이제 옆으로 좀 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제3자 배정으로 투자한 금액은 한 28,500원 정도에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뭐 그 가격 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이제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조정 보일 때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목표 가격은 뭐 전 고점 수준입니다. 한 36,000원, 37,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27,000원을 하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FST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10시 투자 전략실 한국 반도체 줄게 미국 백신 다운.
이 주제로 종목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3개 종목을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몇 점을 주셨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습니다. 한 19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 전망해 주셨고요. FST 오늘의 공략주로 임순재 대표님이 직접 들고 온 종목인데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36,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속보 하단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신한지주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가 1조 4,777억 원이었는데 시장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1조 6,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오늘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상당히 좋고요. 어제 이미 또 KB금융이 1분기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상승폭을 키우는가 했더니 현재 1.88% 오르며 37,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미 오늘 주가는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실적 나오는 종목들 얘기는 실적 시즌 기간에 또 꾸준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10시 투자 전략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